피부결 보습, 영양, 립에 광채를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을 에스티로더 갈색병 이니스프리 블랙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진짜 주저하지 않고 추천을 할게요. 요즘에 제가 완전 사랑에 빠진 몰랑이분들한테 오늘 제가 완전 각 잡고 영업하고 싶은 제품. 제가 정말 많은 세럼과 에센스 앰플을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약간 지금껏 만나보지 못했던 약간 혁신 같은 느낌? 바르는 톤업 스킨케어인데 바르고 나서 잘 수도 있어요.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꿀템만 찾아다니는 송아랑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제 가을철이다 보니까 저도 화장품 바꾸기 시작을 했고 여름철에는 가볍고 쿨링감이 좋은 제품이었다면 가을철에는 조금 더 피부결, 보습, 영양, 미백, 광채를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잘 쓰는 제품들을 소개도 해보려고 하고요. 진짜 자신있게 이름 걸고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까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야심차게 이번 영상 준비를 했어요. 제가 진짜 흔치 않은 브랜드, 잘 모르는 제품들 알차게 발굴해가지고 소개하는 거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또 숨은 꿀템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은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베리어 리페어 시드 펩타이드 리저브 세럼입니다. 이름이 너무 긴데요? 담당자님 이름이 너무 길어요. 요즘 아파트 이름 같아. 뭔지 아시죠? 리버브시티, 뭐 원베일리 이런 느낌이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오가니언스의 베리어 리페어 시드 펩타이어 리저브 세럼. 우선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이 제품이 뭔지, 이름이 어떤지, 성분이 뭔지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거 제가 완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랑 비슷하냐면요, 에스티로더 갈색병 이니스프리 블랙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면 에스티로더 갈색병이 제일 고가 라인, 프리메라 리페어 제품이 약간 중간 가격, 저렴이로는 이니스프리 블랙티를 예로 들 수도 있는데요. 세 가지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약간 지치고 힘들고 늙어가는 내 피부를 하루하루 리페어, 되돌려주는 약간 안티에이징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가벼운 안티에이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에스티로더 갈색병을 정말 애정하고 잘 쓰다가 이니스프리 블랙티는 거의 막 2년 동안 거의 미쳐 있었죠? 그리고 요즘에는 프리메라 제품까지 써주고 있는데 프리메라랑 이니스프리 블랙티 둘 다 비슷한 느낌이라서 지금부터는 취향껏 선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니스프리 블랙티도 제가 최근에 구매를 했거든요. 이니스프리 블랙티는 이제 안에 리셋 컨센트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에 뭐 노화나 안티에이징을 도와주는 제품이고 조금 더 쫀쫀한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고농축 영양 같은 느낌? 이 프리메라 제품이 조금 더 묽은 로션 같은 제형감이 들기는 해요. 혹시라도 나는 이니스프리 블랙티가 조금이라도 무거웠다던가 나는 조금 더 라이트한 제형감을 찾아요 라고 한다면 프리메라의 이 리페어 세럼 선택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 제형감이나 마무리가 피부에서 느껴지는 영양감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저는 이니스프리 블랙티를 잘 쓰고 있는데 요즘에 신상이 나왔다고 해서 궁금해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써보자마자 딱 아 요거 그 이니스프리 블랙티 에스티로더 갈색병 약간 요 라인 느낌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속건조, 보습, 광채 약간 피부 당김이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프리메라 선택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신상 제품이라서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나쁘지 않았고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딱 쓰기는 괜찮았어요. 다음은 여러분 이니스프리 블랙티입니다. 얘도 빠짐없이 같이 리뷰를 해보자면 지금 계절보다 조금 더 추워지거나 조금 더 칼바람이 분다면 저는 다시 블랙티 꺼낼래요. 환절기에는 프리메라 제품이 저한테는 잘 맞을 것 같고 지금보다 조금 더 추워진다면 저는 이니스프리 블랙티요. 이 블랙티는 제가 대체를 해보려고 이렇게 프리메라 제품도 사보고 다른 리쥬란 제품도 사보면서 약간 비슷한 영양 성분에 비슷하게 안티에이징하는 제품들을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비슷한 제품들을 몇 번 리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어쩔 수 없이 속건조가 너무 심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니스프리 블랙티요. 저도 제가 1년이 지나면 다른 제품을 선택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저는 다시 써보니까 이니스프리 블랙티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철에 프리메라 제품 다 써주고 나면 겨울철에는 다시 돌아와서 이니스프리 블랙티 써주려고요. 딱 스포이드 하나만으로 피부에 진짜 쫀쫀한 영양감을 느끼고 싶다라면 저는 블랙티. 진짜 주저하지 않고 블랙티 추천을 할게요. 요즘에 제가 완전 사랑에 빠진, 요즘 저를 완전 홀려버린 저의 최애 브랜드. 맞아요. 바로 여러분 VT예요. 아, VT 이 브랜드님이 나한테 정말
마음을 쉽게 넘어오질 않아. 제가 그렇게 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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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플러팅을 막 날려도 VT님 진짜 아이고. 나 지금 너한테 프로포즈 했다. 우리 지금 언제 결혼할래? 당장 내일 혼인신고 하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해도 VT님이 안 넘어오는데 제가 이 VT 제품을 원래 리들샵만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너무 궁금한 나머지 하나 구매해서 써봤거든요. 너무 괜찮아서 몰랑이 분들한테 오늘 제가 완전 각 잡고 영업하고 싶은 제품이 있어요. VT에서 이거 완전 초신상이거든요. 저도 공홈에서 뜨자마자 구매를 해보고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공홈에서 하나 더 주문하고 저녁에 한 번 또 쓰고 너무 좋아서 지금 공홈에서 하나 더 샀어요. 지금 공홈에서만 지금 두 병 이상 구매를 할 정도로 찐인데 VT의 PDRN 에센스 100이에요. 여러분 이 PDRN 성분은 제가 얼마 전에 재생크림 리뷰하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 PDRN 성분이 피부과에서 시술을 하는 연어주사에서 따오는 피부의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성분이라고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얼마 전에 VT에서 신상이 떠가지고 공홈을 봤는데 PDRN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에센스를 발견을 했네? 바로 써봤는데 약간 대가리 한 대 띵 맞은 듯한 느낌을 한 번 더 받았어요. 이 PDRN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에센스거든요. 처음에는 연유 같은 제형감이에요. 약간 피부 위에 올렸을 때 불투명한 흰색 컬러가 들어가 있길래 아 그냥 에센스나 세럼인가 보다 하고서는 피부에 바르니까 피부에 사르르르하고 녹아들면서 이 에센스가 불투명해서 투명하게 바뀌면서 피부에 얇게 약간 재생막을 씌워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정말 많은 세럼과 에센스 앰플을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보통은 제형감에서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호불호가 없는 제품을 발견한 느낌이야. 그리고 써보고서는 찐은 다음날 느낄 수 있는데 VT 리드샵 100, 300, 700이랑 써주고 그 다음에 얘를 꼭 써주세요. 이걸 약간 루틴화 시켜주세요. 써보고 난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서 피부를 만지잖아요. 약간 지금껏 만나보지 못했던 약간 혁신 같은 느낌? 피부가 진짜 반질반질해지는 걸 넘어서 그냥 내 피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써보고서 다음날 내 피부를 만지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 VT 리들샷을 썼던 그 다음날의 느낌을 한 번 더 받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VT 리들샷을 이미 쓰고 있는데 보습이 떨어진다, 결을 조금 더 채우고 싶다, 혹은 울퉁불퉁한 피부결을 조금 더 나는 뭐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 PDRN 에센스랑 같이 써보시는 거 추천을 해요. 저도 쓰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효과를 너무 많이 보고 확실히 써보고 나면 피부가 뭔가 부들부들 뺀질뺀질해지는 느낌을 넘어서 이 광채가 뿜뿜하게 올라오거든요. 진짜 피부과에서 시술 받은 듯한 느낌을 집에서 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몰랑이 분들이 꼭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약간 재생 앰플, 재생 세럼 이런 쪽 재생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은요 하킴의 알프26 갈라 토닝 크림이에요. 바르는 톤업 스킨케어인데 바르고 나서 잘 수도 있어요. 이 제품은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저희 팀원분의 편집자님이 엄청 코덕이라서 이 제품을 써보고 싶은 나머지 저한테 이제 약간 인간 아바타가 되어서 써보라 라고 해가지고 제가 구매해서 써봤거든요. 너무 신기하게 갈라토닉 크림이라서 약간의 미백과 광채를 더해주는데 베이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크림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킨케어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읽어보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이 제품은 바르고 자도 돼요 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 점이 저한테는 좀 신기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로션처럼 스킨케어 같은 느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맞는 듯하면서도 아닌 듯한 느낌이 들어요. 바르고 나면 피부가 약간 뽀얘지면서 광채가 은은하게 돌거든요. 그래서 분명 부스팅 크림을 바른 듯한 느낌이고 약간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른 듯한 느낌인데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약간 촉촉한 로션 같은 잔여감? 그래서 좀 신기해가지고 저도 몰랑이 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언제 쓰면 좋을 것 같냐면 장거리 여행하거나 비행기 탈 때 이럴 때 추천을 하고 가볍게 외출하고 싶은데 톤업 크림조차 귀찮을 때 혹은 화장하기 전에 메이크업을 잘 먹고 싶은 부스팅 역할을 하고 싶을 때 이 제품을 추천을 해요. 쓰고 나면 확실히 유분감이 덜 도는 느낌을 주거든요. 가을 겨울철에 나는 유분감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베이스 메이크업이 금방 무너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베이스로 얇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혹은 쿠션을 써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쓰고 나니까 확실히 촉촉하고 수분감이 많이 느껴져서인지 유분감이 덜 올라오면서도 화장을 쫀쫀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랑이분들 여기까지 요즘 제가 정말 잘 쓰는 저의 진짜 꿀템들 탈탈탈 약간 이렇게 꿀단지 숨겨놨던 제품들을 3개를 소개해봤는데요. 물랑이분들 요즘 가을 겨울철에 고민 제 영상 보고 조금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